조성식 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양이자 시인의 시 긴 잠을 소개합니다. 그 시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긴 잠. 양이자. 매약꽃 한창인 초봄, 심한 폭풍에 떠밀려온 한 척의 배, 무색의 햇살 바라보며 파도의 울음소리 장송곡 삼아 어느 바다 끝에 정박했다. 유한의 삶 끝내고 망고 불변의 진리 앞에 고개 숙인 무력한 한생 무심하다. 붉은 해가 구름을 헤쳐나와 새벽빛이 땅에 내려앉기까지 수고로움이 얼마나 많았을까. 조객들 담소 자식귀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허상되어 흩어지는 서러운 하루가 슬프다.